What's up, guys?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비가 와서 다른 데는 못 가고 빠르게 말하는 가지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번에 지도에서 못했던 볼드 과제 도전해보고 새로운 볼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새로운 테마 볼더링 앤 요가 산에 사는 아웃도어에 사는 요가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는 음악은 이글스의 Hard Ache Tonight입니다. 바람이 좀 멀었습니다. Hard Ache Tonight. 자 오늘 새로운 루트로 한번 개척해서 도전해 볼게요. 트래버스 가던데 한 초급자들이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우의 새로운 볼더 도전. 한 3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발을 아주 위에다 올리니까 안 돼. 뭐야, 이거 맞나? 맞아. 후끌어야 돼, 그거. 후끌어야 돼, 한번. 그래, 따라와. 따라와. 알겠어. 출발이 심지가 않습니다. 오씨, 눈 많이 넣는 것 같다. 커피 안 넣었다. 실패. 너무 미치거든. 너무 꺼려서 그런 것 같다. 아웃도어에서 즐기는 카페 모카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데펴놓고, 그 다음에 알커피랑 초콜릿을 달콤한 초콜릿을 넣고 뜨거운 우유를 살짝 넣고 일단 녹여줄 거예요. 잘 녹는데? 먹겠다, 그냥. 자, 모카컵, 모카 초콜릿을 부어줍니다. 자, 두 잔 만들 거니까 반만 넣고, 자, 하나는 또 다른 거에. 자, 먼저 우유를 먼저 거품이 나오기 전에. 그래도 조금 낫다. 자, 레오 간식방 시간. 응?
완벽. 저것도 끼워야 돼. 그래, 저것 집에 살려. 맛있어. 루트네임 티치노 바이브. 마치 티치노 바이브처럼 생겼다고 해서 티치노 바이브라고 이름 붙였어요. 완등 소감? 세 번째 세션에 들어와서 오늘 날씨가 썩 좋지 않은데 운 좋게 완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먹은 카페 모카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집중하자. 손가락 빡 집어넣어. 그렇지. 아빠 손을 약간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약간 스퀴즈 시켜야 돼. 근데 물 나온다. 맞아. 그렇게 놓고 스퀴즈 시켜. 자, 우선 그렇게 잡고 발 바꾸면 스퀴즈가 됐네. 발 바꿔. 발 집중. 들어. 됐다. 오. 와. 가자. 오씨, 그 다음이 문제네. 널팔이, 널팔이. 오우, 야, 그 다음이 뭔데? 그 다음 발. 그 다음 발 아무데나. 응, 무서워. 와, 이쪽 묶고 있다. 그럼 제대로 걸어봐. 발이 너무 높다니까. 여기서. 거기서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Thank you.
좋다야. 그래야 그게 불가능이라니까. 마지막 동아 백점이 와 돌쇠리 만든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좋다. 자, 세게. 가자. 나이스. 오, 됐다. 됐다. 나이스. 동아리 잡아줘야 된다. 그렇지. 됐다. 잡으자, 위에. 됐다 됐다. 우와 연결만 하면 되겠는데? 와 가능성 있다. 나이스. 와 가자. 와 나이스. 와. 가깝다. 아, 손가락도 좀 아프고. 자 오늘은 가지산에서 우리 10시 반부터 지금 시간 6시 반까지 하루 종일 볼더링 했습니다. 세명이서 새로운 과제도 도전해보고 기존에 못했던 프로젝트도 완성했어요. 집사람 완성한 거? 그냥? 네. 그녀의 완성은? 저는 이름을 루트 이름 잘 모르겠는데 페디기리, 트래버스 1,2,3 1,2,3 완성 만족합니다. 만족 이상입니다. 저는 티치노 바이브 세 번째 세션에서 만든 거 그리고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또 만들었어요. 뭐 몸이 지쳐서 다음번에 만든 하는 걸로
그거는 저는 구력. 구력. 굳이 아, 하다. V3. V3 완전. 막대먹은 V3 하나 만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